제주해경 마약사범수사 속보입니다. 제주해경이 충남 태안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4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현재 판매체계 행적을 쫓고 있는데 제주선적 선원 투약과 돈의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해경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해경 대원들과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 A씨로 충남 아산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돼 지난 9월 구속됐습니다. 유흥업소 방문객들과 베트남 국적 지인들에게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범도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구속된 마약 알선책 A씨 소개로 충남 아산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20대 남성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태안 신진도 인근 유흥주점에서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을 온 제주선적 유자망어선 40여 척의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유흥업소 운영업주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 여성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마약 알선책인 불법 체류 베트남 국적 A씨와 투약사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판매책을 검거하는 대로 제주선적 선원들의 투약과 돈의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